정좌 명상 프로그램. 의자나 방석 위에 최대한 편안하게 앉습니다. 엉덩이는 바닥에 붙이고 등은 가능한 똑바로 펴서 머리와 목,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위엄 있고 편안한 자세로 명상을 준비합니다. 눈은 살짝 뜬 채로 아래쪽을 응시하거나 감도록 합니다. 이제 명상에 들어갑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촉감, 다리의 신체 감각, 머리, 그리고 소리를 느끼는데 마음을 집중합니다. 자, 이제 호흡으로 주의를 옮깁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코만으로 자유롭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이때 모든 관심은 하복부의 오르내림, 그리고 코와 목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하복부에 손을 올리고 숨을 쉬면서 손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어떤 통제도 받지 말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반복합니다. 충분히 호흡에 집중이 되면 다른 감각들로 마음을 확산시켜 갑니다. 바닥의 감촉, 촉각, 압박, 통각, 엉덩이, 손에서 오는 감각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혀갑니다. 의식이 지나치게 특정 감각으로 흘러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호흡으로 의식을 집중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뜨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훈련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차차 시간을 늘려가며 10분에서 45분가량씩 매일 명상해 보십시오. 이제 완전히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